겁나서. 어. 싱글은 얘가 그냥 동그랗게 돕니다. 근데 듀얼은요, 이렇게 돌려보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팅은 언제 하냐, 우리? 데칼 찢어지면. 그래도 이제 새 차가 됐어, 새 차가 다시. 자, 3년 만에 광택기를 잡아봤어요. 자,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입니다. 또 제 차를 집어넣어놓고 싹 마스킹을 해놨는데, 야,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차 컨버터블을 바꾸려고 내가 보러 갔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 차를 좀 더 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게 5년을 탔더니 도장면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야,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좀 광택을 오랜만에, 내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광택기 손에 안 잡았는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도장면 상태가 심각하죠? 이렇게 보면 되게 심각하죠? 봐봐. 이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보면 멀쩡해도 아니라고. 그래서 광택을 좀 싹 하고 코팅을 좀 다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야. 차가 깨끗하게 탄다고 탔는데 이래. 이거 보면 이런 데는 뭐 심각합니다. 이런 데는 보면 뭐 심각해요, 이런 거. 광택을 싹 해야 되는데 광택기 줘봐요. 오랜만에 나도 좀 해보자. 광약하고 이 카메라를 형이 잡아주면 되겠네. 잠깐만, 나 장갑 끼고 올게. 이 장갑 좋지? 아, 손이야. 손 부어갖고, 아, 들어가지도 않아. 손가락이 부으니까 이게 참 아프다. 근데 왜 부는 거야, 손가락이? 무리해서?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내가 어젯밤 2시에도 편집하고 있었거든. 아, 오랜만에 하는데 내가 이 광택을 잘 하려나 모르겠다. 한번 해. 세차는 아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야, 여긴 칠 다 까졌는데 돌을 제대로 맞았어. 겁나서? 어. 할 것 같아. 올려. 3.5단.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광택기로 제가 살포시 밀었는데 면이 이렇게 살짝 광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차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야, 오늘 되게 힘들겠는데? 되게 힘들겠는데 이거? 보면 지금 광택을 살짝 진행한 면하고 진행하지 않은 면은 이 반사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뿌옇죠? 근데 이쪽에 광택을 살짝 진행한 면은 이렇게. 이제 광택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는 건데, 싱글과 듀얼의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싱글은 얘가 그냥 동그랗게 돕니다. 근데 듀얼은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 회전축이 중앙에 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도는 거를 편심, 뭐 영어로는 오비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 빨리 만져. 잡아주시죠. 자, 동생의 기초 면잡기를 인정하십니까? 면 깔끔하게 잡았지. 면은 그래도 나오네. 그럼 하던 가락이 있는데. 그럼 여기. 아, 신경을 써야지요. 소중한데 차이 몇 년 더 타야 될지 모른다니까. 요 라인 갑시다. 몇 년을 더 타야 될지 지금 나는. 어? 에이, 하던 가락이 있는데 살아 있어야지. 그래. 면이 좀 많어, 고기. 자, 걸레 그냥 버릴 거. 살짝 시청자한테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일단 닦고 내가 보여드릴게. 이게 그게 정확할 것 같아. 그치? 어, 기똥차게 나왔다. 똑같이 걸레질은 해야지. 자, 이게 흔한 블랙박스 다는 아저씨의 광택 실력. 치고는 어때요? 아우,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광택에 면이 이렇게 살아났죠? 자, 이쪽을 보면 여기 아까 그 보여드렸던 물때 같은 것들이 또 잔 상처들이 그대로 있어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차이가 나요. 이미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아, 근데 이게 차를 5년을 탔으니 이제 한번 이렇게 관리해 줄 때가 되긴 됐는데. 면 안 날려, 곡 안 날려 먹고 잘 깠네요. 안에 움푹 파인데도. 그럼 나도 짬이 있는데. 근데 물론 형만큼 정확하게 못 가지. 자, 이 부분 되게 심각합니다. 여기 아직 안 한대야.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가 문제야.
이거만, 이거만 닦아도 면잡은 건포요. 이 여러분 광택이라고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팅이라 그럽니다. 도장면을 높이를 깎는 거예요. 이 상처의 깊이만큼 도장면을 깎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광택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맨 철판이 보이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철판 보이면 그때는 이제 방법도 없어요. 올도색이지. 자, 이제 한 번 더 면을 잡았을 때 나오는 기똥찬. 그지? 살벌하게 잘 잡았. 볼 때. 응. 엄청 잘 잡았지. 이 정도면 살짝 밀어. 그럼. 원색이다 보니까. 살짝 밀어. 근데 형. 등치가 많지 않아. 3년 동안 안 했다고 힘들어. 등치가 있어서 그래. 허리 아플 거? 허리 아프지 당연히. 야, 근데 요 스톤칩 같은 것들 이거 참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뒤칠이 파인 거라. 이게 스톤칩이 여러분 이렇게 많을 때 너무 많이 파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스톤칩이 아무리 깊더라도 이런 거 맨 철판이 보이게 되니까 이런 거는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남겨두시고 제가 지금 광택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직접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 면하고 자 이쪽 면은 이제 앞부분은 요만큼은 면 잡기가 끝난 거예요. 이쪽은 아직 하나도 안 잡은 온통 더럽잖아. 차이가 벌써 확 난다는 거. 힘들어. 이게 자동차에 이렇게 저는 데칼을 붙여놨는데 이게 머스탱이 원체 데칼이 있는 차라 있어 예쁜 차라 분명히 납품하신 분이 나한테 이 데칼 위에다 광택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데칼 찢어지면 오 진짜 되네. 요 색깔 살아났어. 그지? 오 괜찮네. 어 데칼에도 해도 되는구나. 저 위에는 시커매. 차이가 딱 그지 줄이 벌어져. 유모차잖아 이거 머스탱. 어. 도장면 두껍다고 딱 봐도. 칠 자체를 봐도 두꺼워. 두꺼운 게 보여. 칠 투명 같은 경우에 딱 두꺼워. 이 정도는 뭐 듀얼로도 나가. 나가지. 두꺼워도. 그래요. 이제 몇 년 안 했다고 동생이 이런 데는 잘 못 잡으니까 투입해봐. 전문가. 전문가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광택은 기술이 아니야. 정성이지. 숙련이야, 숙련. 어, 연습이고 숙련이야. 투입. 아까 큰 거 내가 못 없앤 거. 형, 3년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형이랑 스킬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어. 자, 이제 전문가를 투입시킬게요. 내가 하늘 같은 동생이잖아. 내가 해달라면 해야 되잖아. 깨끗해졌네. 역시. 어? 나는 광을 안 까지 몇 년 된 사람이고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네. 잘 들어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다 해줘. 저기서 저기 앞에서 뒤에까지 다 해. 형이 다 해요. 깨끗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난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야. 안드로이드 모니터도 잘하던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합시다. 네. 나는 알리 직구의 하청업체가 될 테니까. 아우 이쪽 진짜 심각하네. 이 차를 그냥 깨끗하게 탄다고 탔는데 이러네. 이런데 보면 심각해갖고 이런데. 거칠고 면이 이쪽은 부들부들해졌어. 영롱해졌어. 자 투입! 노인네 투입! 자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요 본네트 이제 절반 정도를 했어요. 이거 오늘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팅은 언제 하냐 우리. 자 그래도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5년 동안 정을 들이고 어찌됐든 타던 차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을 들이고 오래오래 타기 위해서 이번에 좀 손을 보는 거야. 뭐 언젠가는 컨버터블을 사겠지만 그건 내 꿈이니까 지금은 안 되겠더라고. 제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얘기한 거 있죠? 기존에 이제 썸즈 공방 탐방동에서 저 혼자 하던 그 공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겠죠? 물건도 갖춰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5년을 더 타게 만들어주면 돼. 가능하지. 알았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사실 어제 안 끝났어. 이게 지금 보면 광택을 이제 어제 밤에도 다 안 끝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이제 보면 많이 잡혔죠. 이제 잔상처들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걸레질하면 싹 보이는데 근데 우린 노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택 작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뚝딱 끝나는 건 아니거든.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그죠. 그래도 이제 새 차가 됐어. 새 차가 다시 이제 오래오래 또 아껴 탈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광택이 다 끝나면은 여기다 코팅도 한 장 입힐 건데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한참 더 타고 내가 형 컨버터블을 사야 되는데 못 살 것 같잖아. 못
사도 된다니까. 거봐 거봐, 주변에서 내 컴포터블 사라는 사람 반, 사지 말라는 사람 반이 되니까. 자 이제 이어갑시다. 마저 또 해야지. 안 밀었지? 뿌려줘. 바빠 바빠. 여기 잠깐만 뿌려줘요. 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이렇게 잡으면요, 번데기가 도로 뺏어가요. 어우, 시커먼 거 봐, 먼지 묻어갖고. 데칼에서 나온 거야, 다. 그러니까, 데칼이 저게 몇 년을 저러고 탔지. 우와, 이쁘다. 자, 여러분, 요거는 내가 지금 우리 그 지금 광사부, 광택 내 차 해주라고 내가 막 떠넘겼잖아. 그거를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 봐요. 어? SM7에다가 달아놨잖아. 이거 다 해줬다고 벌써. 요 정도 해줬으면 내 차 반가라고 해도 되잖아. 가자. 차 가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코팅까지 다 끝났고, 내가 아까 이 형 부려 먹었고, 자, 이제 건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열풍기 이렇게 갖다 대놓고, 저쪽에도 열 이렇게 갖다 대놓고, 좀 경화를 좀 시켜야 유리막이 오래 가니까, 코팅이. 세 차 됐는데, 이제 좀, 오래오래 탈만 하겠지. 깨끗하네. 형 50 바른 거지, 50.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5년을 탔으니까 이렇게 광택도 좀 하고 이렇게 차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래오래 타려고 오늘 제 3년 만에 광택기를 잡아봤어요. 아 근데 내가 조금 하고 사실 저 형 다 부려먹었어요. 내가 뭐 광택을 뭐 얼마나 저기 한지가 벌써 언젠데, 광택 안 한지 오래됐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우리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이런 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서 타면 된다는 거.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보다 늘 멋지시길 바라요. 까라면 까야지. 내가 무슨 힘 있어. 맞아. 나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몸을 사리지 않는 이 카메라. 응? 라인을 정확히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데칼을 시공할 때는 여러분 물을 나중에 말린다 생각을 하고 이 퐁퐁물을 흥건하게 뿌려가지고 시공 용액을 흥건하게 뿌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모양 틀어지는 것보단 물 빼는 게 더 쉬워. 모양 틀어지는 거 잡는 것보단. 어?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거 예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 되는 거